자, 지금 첫 번째 경기 저우들 테란드 테란드 저우들 한번 가고 있습니다. 자, 랄리프트 때 지금 사람들 한번 가 있습니다. 자, 원주에 기차 있나요? 러시는 기차 있습니다. 자, 그렇죠. 기차는 있지만 지하철은 없지만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차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차 타봤나요? 예, 전 비행기는 못 타봤어도 기차는 타봤답니다. 하하하하. 비행기 어떻게 생겼어. 자, 그렇죠. 이태원 궁금한 게 있는데 동환이한테 왜 발렸어요 이러시는데, 잘하니까 시봉세야. 예. 네, 나는 역기스타 강좌하는 사람이고 동환이는 진짜 아마추어 고수잖아. 동환이를 어떻게 이겨 내가 시봉아.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예,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실력자들은, 예, 상대방의 그냥 플레이만 몇 번 봐도 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아니면은 에, 아, 이 정도면은 아, 내가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 그 정도로 에, 느낄 수 있거든요. 에, 약간 에, 고수들의 싸움은 그런 거죠. 에, 말을 안 해도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네, 느낄 수 있는 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존슨만 서도 뭔 소리야 이건 또. 자, 느낄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일단 살면 정찰을 가도록 하면서, 자, 사내발 위치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두 개 정찰. 자, 그러면 사내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일단은 사내방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 드론 갑니다. 자, 3 드론. 자, 일단 사내방의 빌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요. 고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자, 지금은 일단 사내방의 위치를, 자, 모르기 때문에, 자, 닭발처럼 뻗어나가는 드론. 자, 이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네요. 자, 이러면은 바로 예, 갑니다. 자, 이거는 거의 끝났죠. 예, 게임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거의 지지를 쳐도 무방한 상황이네요. 자, 저거는 찍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막을까요 상대방이? 이걸 막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거 왜 안 내려와. 예. 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자, 세레바 일단 노벨스 더블 코맨드인가요 이거? 예,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했네요. 예,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었죠. 일단 드론이 내려왔으면 이기는 거였는데, 자, 어쨌든 자, 뭐 없어도 이깁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 ET라는 거죠. 상대방은 불쌍합니다. 예, 적이 ET거든요. 예, ET가 아니었으면 상대방 할만한데 ET니까 할만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자, 뭐야. 자, 오케이. 예, 일부러 준 거예요, 일부러. 방심. 예, 방심을 유도한 거죠. 자, 그러면서 들어오는 저글링 SCP 앞마당에 있는 거 잡고요. 예, 깔끔하게 제거.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마당에 있는 저글링 제거. 자, 앞마당 커맨센터 계속 못 찍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벙커 짓는데, 자, 그만큼 이제 지금 마린 찍히고 있다라는 건데, 예, 결론은 이게 사람을 막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저글링 찍히고 있고요. 근데 막아도 문제인 게 본질의 해초리 짓고 있기 때문에 막아도 막은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 자, 결국 커맨드 들죠. 자, 그래서 본진 발견. 아, 무한한 사람이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네요. 이러고 있다 시봉세야. 예, 다시 줘야지. 자, 여러분 사내방에 SCP 앞에 있는 거 잡아주는 컨트롤. 자,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이러고 있다 새끼야. 자, 이러면서 완벽히 게이드. 예. 자, 이러면서 사람 손해보게 만들었고. 자, 이 선마표 후관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사내방 망했어요. 예. 자, 뭐하죠 상대방. 이거 뚫립니다. 예, 뚫려요. 자, 저를 바로 뜯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자, 뚫립니다. 뚫렸죠. 자, 깔끔하게 뚫었죠. 유인. 예, 유인나 작전이었어. 예, 상대방 여기서 예, 끝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 무한한 상대방. 이게 바로 이태 완벽한 설계. 예, 이거죠. 이거 노린 거예요. 일부러 노린 겁니다. 아, 안 되죠 상대방. 지금 본진의 처리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일도 제대로 못했고, 에, 그러면서 지금 안 받아 했는 해처리 때문에 제가 도발당해가지고 낼름낼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아, 이건 어떻게 막냐 상대방. 아, 제재. 아니야, 부족해. 한 번 더 하자. 너무 못했어요.